틀밭은 사실 이렇게 그 고랑을 낼 필요가 없는데, 2020년 평생교육원 귀농귀촌 프로그램,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도청에서 지원을 받죠.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텃밭을 제공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파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. 파종을 해서 이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단지 이렇게 하고 물을 좀 더 착실하게 줬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파종이 별 문제가 없을 텐데, 이게 오시지 않으니 아무래도 그 세 군데를 한 것이 이게 아마 한 가족인 것 같아요. 여기에 좀 물을 좀 충분히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에 지금 안이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좀 물 문제가 있구나.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렇게 그 틀밭은 사실 이렇게 그 고랑을 낼 필요가 없는데,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 그대로 그냥 심는 것이 괜찮습니다. 해서 틀밭은 이제 위에 그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저쪽 가볼까요?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안을 일반 밭처럼 생각을 했었죠. 여기도 보면 지금 일반 밭처럼 생각하고 이 안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꽤 다양한 게 나오죠.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땅을 별도로 이렇게 파거나 뭐 이러지 않으시고,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유기물이나 퇴비를 훨씬 더 그냥 많이 넣으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옆에 그 조개로 예쁘게 좀 꾸며 놓으시기는 했네요. 깻잎을, 나무를 꽤 크게 키우셨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,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공간이 비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, 어쨌든 여기 이렇게 물 충분히 주시고 빨리 이렇게 가져다 심으시니까는 벌써 이렇게 모양이 그 다르네요. 일주일 차이 정도 되는데,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심으신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 차이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남대학교 그 농어실수교육원 도시 텃밭 그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 전남대학교 김길영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친환경 미생물액을 배양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도시농어 텃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간에 그 협동을 하거나 협조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바로 옆에 밭에서 잡초가 많이 나거나 잡초가 나서 그리고 모기가 나고 병해충이 막 나면은 그러면 이걸 옆에서 같이 이제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이 하나에 이렇게 이거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여기를 그 대략 한 30에서 40cm 그 A4 용지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규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9획을 나눠서 돌려짓기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그 협조가 굉장히 좀 잘 돼야 여기가 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시 텃밭을 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. 도시 텃밭에서 이렇게 그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퇴비장이 없고
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,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멀칭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. 이제 누군가 이제 그 관리를 하지 않는 공간이 생겨버리면은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. 크게는 지금 여기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이것도 결국은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이게 잘 갖추어져야 이게 앞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여기에서 그냥 그 채소를 키워서 그래가지고 난 여기서 먹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독립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농어실습교육원 텃밭에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